오늘 만들 석고 방향제 진행 순서입니다. 첫 번째, 석고 방향제란 무엇일까? 두 번째, 재료 소개. 세 번째, 만들기입니다. 석고 방향제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요소를 가진 인테리어 소품과 방향제의 실용성을 더한 아이템입니다. 석고 방향제의 기본이 되는 이 석고,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수석고를 150에서 200도로 가열하고 75% 정도의 수분이 제거된 반수석고, 소석고가 만들어집니다. 즉, 석고 원자재를 가열하면 물을 섞어 가공이 가능한 석고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석고는 크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자기용 석고, 두 번째 건축용 석고, 세 번째 방향제용 석고입니다. 도자기용 석고는 대량 생산을 위해 틀을 제작할 때 사용됩니다. 건축용 석고로는 대표적으로 석고보드가 있습니다. 방향제용 석고는 주로 실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천연 원석, 순도 99.9%, 인체에 무해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석고 방향제를 만들어 봅시다. 필요한 재료는 화분용 석고, 선인장용 석고, 장식 자갈, 향후일, 석고 염료, 화분 몰드, 선인장 몰드입니다. 오늘은 대리석 느낌이 나는 화분을 만들 거예요. 화분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합니다. 물은 30ml 준비합니다. 석고는 80g을 준비해 주세요. 석고에 물이 충분히 흡수되어야 합니다. 기다려 보기도 하고 종이컵을 살짝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물과 석고가 하나가 되면 부드럽게 저어 주세요. 뭉친 게 있다면 살살 돌려 풀어 주세요. 석고 염료를 준비하고 두 방울에서 세 방울 정도 담아줍니다. 대리석 느낌을 위해 5에서 70% 정도만 섞어주세요. 화분 몰드에 부어주시고요. 종이컵에 남아있는 석고를 싹싹 긁어 넣어주세요. 실리콘 틀을 위아래로 가볍게 들었다 놨다 하면 표면이 평평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선인장을 만들어 볼게요. 종이컵 끝을 뾰족하게 접어주세요. 가운데 몸통부터 천천히 넣어주세요. 살짝 들었다 놨다 반복하며 수평을 맞춥니다. 넘친 부분은 휴지로 닦아주세요. 마른 휴지로 닦으면 잘 닦입니다. 실리콘 몰드에 있는 화분을 꺼내주세요. 급하게 꺼내면 석고가 깨질 수 있으니 조심조심 꺼냅니다.
선인장은 아래에서 위로 꺼내주세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정리해주세요. 사포로 화분을 다듬을게요. 수평이 맞지 않으면 바닥을 다듬어주세요. 날카로운 부분도 사포로 다듬어주세요. 장식 자갈을 화분에 담아주세요. 자갈을 적당히 덜고 화분에 선인장을 고정합니다. 석고를 완벽히 말리고 오일을 첨가해주세요. 침실이나 욕실에 두면 향긋한 향기가 기분을 편안하게 해줍니다.